안녕하세요. 오네어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웬만큼 다루시는 분들이 하는 다음 고민은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야 할까입니다. 이번 시간에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 수 있는 영상 표현 기법을 영상 예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를 더 공부할지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끝낼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프리미어 프로를 애프터 이펙트의 비교 대상으로 두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점과 애프터 이펙트만의 기능들을 들어보시고 내가 애프터 이펙트까지 더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미어에서 이제 끝내실지 여러분들의 향후 공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론 두 프로그램 다 컷 편집도 가능하고 그래픽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움직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치 값을 이동을 하거나 크기 값을 조절을 하거나 불투명도를 높이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프리미어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모션은 프리미어 모션과 뭐가 틀리냐? 애프터 이펙트의 타임라인 창에는 각 레이어당 이 모션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왼쪽 상단에 효과 컨트롤에서 사용하셨던 많은 메뉴들 있잖아요. 위치값, 스케일, 크기값, 불투명도값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타임라인 창의 레이어마다 존재합니다. 타임라인에 이 모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모션에 집중된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 주는 간단한 움직임이 아니고 더 세분화된 움직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움직임들이 레이어마다 위치값을 바꿀 수 있고 레이어마다 크기값을 바꿀 수 있고 불투명도값 또는 중심축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보다 더 움직임을 주기가 편한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는 둘 다 컷 편집이 가능하고 그래픽 효과도 넣을 수 있고 모션도 넣을 수 있지만 프리미어는 컷 편집이 특화된 프로그램이고 애프터 이펙트는 후반 효과와 이 움직임이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프로그램의 경계가 시간이 지나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각각의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에서는 기본 영상 편집이 수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컷 편집이 가능한데 굉장히 이게 불편합니다. 컷을 하면은 클립들이 레이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컷을 한 이유는 이 앞부분 컷한 클립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뒷부분 클립은 이제 그 효과를 주기 싫으니까 레이어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컷 편집하기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볼륨 조절, 우리가 늘 사용했던 오디오 게인이라든지 또는 속도 조절하는 거, 클립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 특별히 컷 편집과 사운드 볼륨 조절, 속도 조절이 애프터 이펙트보다 프리미어가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효과도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세스가 프리미어에서 먼저 컷 편집을 하고 사운드 볼륨 조절을 하고 뭐 속도 조절을 하고 나서 이것에 특정한 클립 부분에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바로 이 클립을 프리미어에서 클립을 드래그해서 애프터 이펙트 바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효과를 주면은 바로 프리미어의 타임라인 창에서도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의 특징을 보시면은 움직임 작업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값이라든지 크기값이라든지 불투명도값 또 중심축값을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프리미어에서 줄 수 없었던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굉장히 디테일한 움직임 또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효과들은 프리미어보다 훨씬 더 많고요. 또한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플러그인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후반 효과라는 이름답게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후반에 이렇게 효과를 하는 것이 장점인 프로그램인데요. 이 효과라는 말답게 이 효과 메뉴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어떤 효과 플러그인, 외부 플러그인, 그러니까 따로 구매하셔서 애프터 이펙트에 설치를 해야 하는 외부 플러그인 중에는 프리미어 프로그램 하나에 있는 메뉴만큼 메뉴에 가짓수가 많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파티클이라는 애프터 이펙트의 외부 플러그인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눈도 만들고, 불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별도 만드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지만, 파티클에서 만드는 효과들은 훨씬 더 사실적이고, 작은 옵션들 하나하나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처음 접하실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효과, 더 나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 플러그인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배우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리미어를 가지고 편집한 영상에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효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프터 이펙트. 이펙트라는 이름 그대로 효과입니다. 눈이 오지 않는 영상에 이렇게 눈 효과를 준다든지요. 이 눈이 애프터 이펙트 효과입니다. 이렇게 물 효과를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영상에 불꽃 효과를 준다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 오는 효과를 준다든지 시간이 잠깐 멈추고 화면이 돌아가고 다시 비가 오고 아니면 이렇게 슬로우 셔터 효과를 준다든지 예전에 아이팟 나노 광고에 쓰였었죠. 아니면 이렇게 3D 효과, 3D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불 효과들. 영상 편집 후에 추가로 사용되는 특수 효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효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두 번째 기능은 모션 그래픽입니다. 모션 그래픽은 움직이는 포토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필요한 소스들을 따와서 짜깁기한 화면에 이제 레이어가 나뉘어져서 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각 레이어당 움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움직이는 포토샵, 모션 그래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을 법한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애프터 이펙트 모션 그래픽으로 만든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다리 같은 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따오실 수 있죠. 이 뒤에는 도시 이미지고요. 이 다리가 포토샵으로 딴 다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든 소스들의 움직임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기 모노드라마 하는 영상을 구해서 이 모노드라마의 배경을 이렇게 없앴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프리미어보다 더 기능이 좋은 이렇게 배경을 없애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배경에 이게 뒤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레이어로 두고 이제 움직임을 모노드라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영화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
모션 그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특수효과 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한 편집 컷에서 일정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다가 그 부분만 특수효과를 주고 뭐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특수효과를 주고 다시 프리미어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